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전력계통과학 마지막 문제입니다. 10강-2가 되겠고요. 우리 교재로 따지면 9장에서부터 10장이죠. 자, 9장은 이제 전압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장은 이제 개통 계획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문제 7번 이제 예상 문제 한번 보내드렸었는데요. 전압 불안정 현상에 대해 설명하라. 이게 1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요. 25점짜리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25점짜리까지 나오게 되면 전압 불안정 현상에 대한 원인, 그다음에 대책으로 쓰고 있는 우리 뭐 SVC, 우리 교재는 이제 SVC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이제 PV 곡선까지 다 갖고 와야 되는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겠고, 만약에 10점짜리로 나왔다 그러면 전압 불안정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 그렇죠? 예, 뭐 정전력 특성을 갖고 있는 부하. 그다음에 냉방 부하들 이런 부하들 때문에 그렇다. 그것에 대해서 전압 불안정 현상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전압 불안정 현상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QV 제어와 관련된 이런 문제. 이제 그중에 이제 전력 저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차단기 과도현상을 없어서 시간 지연을 최소화시켜주는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 답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8번 역시 매우 좋은 문제였었습니다. 이제 PV 곡선을 그리고 연결에 따른 전압 안정도를 설명하라. 이런 문제 되게 좋았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전원개발 계획 중에 미시작 방법과 거시작 방법에 대해 설명하라. 이건 이제 전력계통과학 유튜브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전압 안정도를 PV 곡선을 이용해서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 전압 안정도는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계속 나오는 문제가 되니까 이걸 정확하게 좀잘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베스트 믹스, 그 다음에 심사곡선법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학기 강의도 문제풀이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 최적전원 구성과 심사곡선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제 예상 문제였었죠. 예상 문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적전원 구성이 뭐냐? 그럼 먼저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무엇에 대해 설명하라라고 하면 정의 먼저 정의가 기술되어야 되고 이것에 관련된 식이 있느냐? 관련된 그림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무언가 해석을 하는 것이 있느냐? 또 어떤 정의가 나왔으면 이 정의에 대한 종류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뭐 특장점이 있느냐?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 이건 기본 포맷을 갖고 가셔야 돼. 기본 포맷.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서브노트를 만들면 안 된다고. 이런 것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정의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정의의 키워드가 뭐였지?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답안지에 작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브노트 만들면 안 되고 서브노트 만드는 그 시간을 공부하세요. 예, 그죠? 예, 서브노트 만드는 시간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무슨 시간이 많다고 서브노트 만들고 있겠습니까? 자, 최적전원 구성 그대로 기본적인 게 이제 정의지. 예,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 예상되는 수요에 대비해서 적정 공급 신뢰도 범위 내에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용 최소화 원칙 하에서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별 투입 시기 및 투입 용량을 결정하는 것을 최적 전원 구성이라고 한다. 항상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을 해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베스트 믹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비 조건이 있어야 했느냐? 첫 번째, 운영상 효율적일 것이다. 연료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다음 두 번째, 연료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연료에서 리스크가 생겨버리면 이건 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유동적인 수요, 연료의 동향, 건설 비용 등의 움직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측을 잘못해서 석탄이 매우 많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돼서 석탄 발전소를 짓는다고 가정해서 석탄을 막 사왔어, 지금. 석탄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내년에 쓸 수도 있고, 내후년에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죠,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쓸 수는 있는데, 리스크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처럼, 갑자기 내년에 발전소를 많이 졌는데, 이것에 대한 단가가 어떻게 돼? 확 뛰어서, 내년까지 쓸 수 있어도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 쓸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건 뭐 자동적인 그냥 리스크가 완전 들어와 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발전소를 지을 때, 이 건설 비용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전 좀 탄력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너무나 뻔히 예측 가능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탄력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 걸 해라. 매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매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비 조건 가지고서 구성을 하는 거죠. 어떻게 발전원별 어떤 것들을 기저부화에 넣고 어떤 걸 첨두부화에 넣고 어떤 걸 중간부화에 넣을 것이냐, 이거 고민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발전과학 맨 처음에 할 때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 이제 기저부화는 어떻게 돼? 1년 365일 계속 풀가동되는 거야, 그죠? 예, 최저부화 정도도 보다 더 낮은 발전력, 그게 바로 이제 기저발전력이 되니까, 여기 우리 따지면 기저부화형 공급력이 되니까, 예, 연간 주요를 불문하고 전력수의 기초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전원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 특징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예, 연료비가 최소화된다, 이런 말이죠. 연료비가 최소화되고, 그 다음에 장고장이 있으면 안 돼. 그렇죠? 1년 365 운전하는데 장고장 생겨버리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심플한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가장 심플한 게 사고가 가장 없는 거야. 복잡하면 예, 사고 날 가능성도 많고, 한번 사고 나면 유지 기간도 길어져.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첨도부화용은 어떻게 돼? 무조건 뭐예요? 소공성과 지금성이죠. 예, 속도 조정률이 작은, 개통 특성 정수가 큰, 똑같은 말이야. 거기에 소공성이 큰, 이런 것들이죠.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소공성이 큰 만큼 어떻게 돼?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증분 연료비가 큰, 이런 것들이 이제 첨도 부화용 공급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화용 공급력은 바로 뭐예요? 이 두 개의 중간 샌드위치에 걸려 있는 것인데, 얘는 바로 뭐냐면 기동 정지에 따른 손실이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요청 사항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심사곡선법이 되겠습니다. 심사곡선법.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스크리닝 커브 메서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후보 전원의 이용률별 계획 발전 원가를 이용해서 적정 운전 범위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적정 전원 구성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얼마만큼 그 부하가 지속되느냐, 그래서 1년 내내 지속되는 부하다, 그게 바로 기저발전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속시간 매우 짧아, 그게 바로 뭐야? 첨두발전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을 살려서 어떻게 이 이제 스크리닝 메서드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는 이제 특정 연도의 최대 부하와 부하 지속 시간으로서 각 전원 종별 설비 구성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그린 것 같다. 자, 이 그림 본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바로 뭐예요?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자, 원자력 발전은 연간 비용이 꾸준하다. 그다음에 가장 낮은 게 바로 뭐예요? 가스터빈이야. 가스터빈은 어떻게 됩니까? 쓰면 쓸수록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용할수록 연료비가 급격하게 올라가더라,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중간이 바로 뭐예요? 석탄이야, 석탄. 이렇게 석탄. 그러면 이 두 개가 만나는 요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세 개의, 재료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때? 가스터빈이 제일 낮다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석탄이 가장 낮죠? 석탄이.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건 뭐야? 원자력이 가장 낮지. 예, 그러니까 이 부하 지속 시간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발전원에 대한
이 연료비들에 대한 가장 경제적인 것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스터빈이 가장 연료비가 적게 들더라. 그럼 가스터빈은 어때? 소음속이 매우 커. 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스터빈을 가동시켜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요 부분은 부하가 지속되는 이 부분까지는 다 뭘로 가스터빈 발전용을 해줘도 좋겠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부분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석탄을 쓰자, 석탄.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석탄 쓰고. 그 다음 어떻게? 나머지는 원자력으로 가동을 시키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간 운전시간, 연간 가동시간을 고려를 하고, 여기에다가 연료비가 어떤 기간 동안 무엇이 가장 싸냐. 그래서 그것과 이제 대응을 시켜서 하나의 어떤 발전력의 발전 원별 이 구성을 하는 방법, 이게 바로 이제 심사 국선법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지막 강의 했고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도 공부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